서울생활문화센터 남원에서 마이미스트 다섯 분과 아이브로 보는 명화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요하네스 페이메일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모티브로 한 작품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오늘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거든요. 와서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.
야외에서 해야 될 공을 이 장공간에서 하니까 좀 밀집도가 좀 너무 좋았어요.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반응도 나와서 고마웠고요. 항상 느끼는 소감이지만 관객들에게 더 좋은 고마움을 느끼고 하는 공연이었습니다.